3, 2, 1, GO! 반갑습니다. 하이브 캠핑카 제갈 영민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녹화 방송을 킨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이제 에어로시티 차량을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철야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실시간을 보내드리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녹화를 먼저 진행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현대 에어로시티 기반 차량의 버스 캠핑카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해온 기간이 거의 이제 한 두 달 정도가 되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입구 부분에 라이트가 달려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입구에 라이트가 없었습니다. 라이트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라이트를 선명하게 달았습니다. 빛이 있다 보니 조금은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라이트를 끄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이렇게 라이트를 켜놨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이트를 우선 끄고 잠시만요. 그리고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내려가서 한번 더 라이트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상태를 보시면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원래 기존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새 제품을 달아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새 제품 라이트만 해도 한쪽당 2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저희가 웬만하면 줄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트를 지금 복원을 작업을 조금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섬세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저희가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쪽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라이트를 좀 끄고 나니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저희가 오늘 작업했던 부분은 한전 충전기라고 하죠. 외부에 이렇게 전력 같은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전원이 있으시면 이렇게 저희가 충전을 해서 꼽아 쓰는 부분들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안쪽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되게 단순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 안쪽 내부 배선 작업에서부터 그리고 철판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감까지 깔끔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씩의 작업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야지만 품질 좋은 버스 캠핑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저희도 굳게 마음을 먹고 지금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저렇게 전기 작업들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입구 부분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하얀색 라이트가 지금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입쪽에 보시면 어제와는 다르게 지금 코팅 합판 위에 저희가 마감으로